안녕하세요. 초원회당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기아 오피러스 프리미엄 GH270 스페셜 기본형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0년식, 주행거리는 82,000km로 연식 대비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고요.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지금부터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전면 유리 보시면 전면 유리 쪽 스톤 칩 보이지 않고요. 다음으로 본넷 쪽도 살펴볼게요. 네, 본넷 쪽 연식 대비 관리 상태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다음으로 범퍼 쪽 컨디션도 쭉 살펴보시다가 네, 이제 다음으로 측면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휠 컨디션 네, 생활기스 없는 상태 확인했고요. 앞쪽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제로 맞췄습니다. 네, 앞쪽 7.00으로 90% 남은 신품급 타이어 확인했고요. 다음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네요. 도어 쪽도 살펴보시면 도어 쪽. 네, 스크래치 문콕도 전혀 보이지 않고요. 다음으로 리어 휠입니다. 보시다시피 생활기스 전혀 없고요. 뒤쪽도 제로 맞췄습니다. 네, 뒤쪽 6.46으로 75% 이상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이제 후면 보실게요. 테일램프 깨짐 없고요. 다음으로 후방 카메라 있고 반대쪽 테일램프도 깨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컨디션도 살펴보시면 연식 대비 네, 컨디션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트렁크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트렁크 공간 확인해 주시고요. 깔끔하게 유지도 잘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보조석 측면이고요. 리어휠 컨디션은 링크 쪽에 생활기스 아주 살짝 있네요. 많이 티나지 않을 정도고요. 도어 쪽도 살펴보시면 도어 쪽 스크래치 문콕 없고요. 사이드 미러 붓터치 확인 부탁드릴게요.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보조석 앞쪽 휠도 네, 이쪽에 생활기스 살짝 있는 점 확인 부탁드리고요. 이제 실내 옵션 보도록 할게요. 네, 실내 탑승했고요. 계기판 주행거리 82,481km 주행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핸들 보시면 핸즈프리 이용 가능하시고요.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전동 시트 양쪽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 보시면 ECM 룸밀러 블랙박스 있고 앞쪽에 하이패스 들어가 있고요. 센터페시아 쪽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고요. 스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역시도 잘 작동하네요. 앞쪽 보시면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열선 시트 있고요.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습니다. 바닥에는 매트 깔아 두셨고요. 이제 2열로 이동해 볼게요. 네, 이제 2열 탑승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간 넓고 앞쪽에는 시가잭 이용 가능하시고요. 가운데 보시면 수납 공간이랑 컵홀더 양쪽 다 이용 가능하세요. 다음으로 보시면 AV 시스템 조절도 가능하시고요. 시트 컨디션도 살펴보실게요. 쭉 보시면 가죽 손상 전혀 보이지 않고 이제 엔진룸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깔끔하고요. 엔진 쪽 커버 옆으로 살짝 살펴보는 점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쭉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전 건전의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점검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좌측 변마모 없고요. 그 앞으로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습니다. 이어서 반대쪽도 보시면 변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고요. 앞쪽으로 오셔서 엔진 미션 쭉 살펴보실게요. 미션이랑 엔진 쪽쭉 살펴보시면 네, 외관상 누유 전혀 보이지 않는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앞 타이어 변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치킨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보시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이제 저와 함께 기아 오피러스 프리미엄 GH270 스페셜 기본형 모델 살펴보았고요. 이 차량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 자본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